와우. 이토록 신나는데 가만히 계실 건가요? 엉덩이를 붙이고만 있다면 당신은 유죄!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껏 즐겨주세요.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뮤지컬 킹키부츠의 추억들과 함께 합니다. 빨간부츠를 신으면 신이 납니다. Say yeah, yeah. Yeah, yeah. 뮤지컬기를 평준한 개성파 배우들의 만남. 이기훈, 정성화, 고창석, 김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부츠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네. 근데 제게 더 좋아 보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신는 건데. 네네. 일단 한번 또 이제 앉아볼까요? 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앉아야 되나? 이렇게 앉아야 되구나. 킹키부츠 그 줄거리를 조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찰리라는 역할에 있는 친구가 아버지에게 구두 공장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 네. 안에서 벌어지는 네. 한국형 브로드웨이 뮤지컬입니다. 위기를 기적으로 바꾼 찰리와 룰라,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킹키부츠, 올 하반기 공연계에 뜨겁게 달군 흥행 기대작입니다. 우창석 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공연 때와 또 같은 캐릭터를 맡게 됐어요. 캐스팅의 그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잘하니까. 게다가 뭐 겸손하고. 네.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사실 모르니까 열정으로 막 열심히만 하게 되고 조금 알게 되니까 또 제가 누구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 대사량이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지금 제가 한 공연 중에서 역대급이고요. 정말요? 그리고 한 씬이 이렇게 쭉 가는데 거의 한 20장 정도가 넘는 씬이 있어요. 막 화장실 안에서도 막 이걸 가지고 외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배우들이 다 공통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제일 잘 외워요.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 화장실 오래 앉아 계신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오래 못 앉아 있어. 두 달 동안 이렇게 이걸 또 하시잖아요. 자기만의 그런 건강 비법 혹시 있을까요? 뭐 건강하지 않았어도. 근데 김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남편분께서 막 보양식 같은 거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아무래도 남편이 외조를 잘 해주는 편이어가지고요. 좋겠다. 네. 어떤 거 혹시? 염소탕을 집에서 끓여주는데요. 그게 여자한테 굉장히 좋아요. 저같이 아이 낳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좋기 때문에 염소탕을 이제 남편이 잘 해주는 편이에요. 원래 고창석 씨 같은 경우에 또 아내분께서 내조를 너무 잘하신다고. 내조를 잘한다고? 배우 남편을 위해 뭐 벽지와 옷장을 전부 까만색으로 이렇게 또 하셨다고. 낮에 자는 일이 저보다는 지가 더 많아요. 또 딸과 함께 영화를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빈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딱 써있네요. 나 고창석 딸이야. 저처럼 생긴 그 꼬맹이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까지는 보더니 너무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재밌어? 아, 네. 연기자로 나와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웬만하면 다른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저랑 똑같이 생긴 여배우가 참 귀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뒤일 차세대 신 스틸러 기대할게요.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지훈 씨, 뭐 가수 또 데뷔 15년 차 되셨잖아요. 20년 됐어요. 아, 20년. 뮤지컬 연출가에게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질책을 받았어요. 너무 귀여운데. 죽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없는 사람처럼. 예,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말 뭐라고 해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꾹 참고 열심히 했죠. 네. 솔로시잖아요. 그렇죠, 싱글이죠. 근데 언제쯤 또 결혼 계획이 있으신지. 정말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분이 나타난다면. 네. 그런 사람은 잘 안 나타나요. 유일하게 만들어요. 아직까지 환상에서 살 거니. 오늘 나타난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갑시다. 어떤 스타일의 여성분? 저 스타일 뭐 그렇게 굳이 안 따져요. 뭐 저랑 같은 이제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고. 예. 손까지 들고 그래요.
아니 너무 예쁘시지만 저는 아니에요. 2016년 올 한 해 마무리를 저희 킹키부츠와 함께 하신다면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에서 자막 나오고 있네요. 무대에서 펼쳐질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